오전 11시 동현동에서 이제 향적봉 덕유산 정상 쪽으로 이제 다시 등산 시작합니다. 동엽령부터는 기본 적설 20cm 이상부터 시작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쌓인 곳은 1m 이상 쌓인 곳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암봉 쪽으로 진행 중입니다. 저 멀리 백암봉이 보입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습니다. 솜사탕 같아.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그래도 다져져서 수월합니다. 이틀 전에 저는 길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오늘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니까 아주 편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이 상당히 아름다워서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곳. 위에 더 좋은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름답다 보니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니다. 서쪽에 중봉하고 상접봉이 보입니다. 상접봉은 실제로 여기서 보이진 않죠. 저쪽 너머에 보입니다. 상접봉은 2.1km 남은 지점이 됩니다. 여기서 이 구간에 눈꽃이 상당히 예쁘네요. 계속 올라오면서 보니까 향지봉으로 출발. 아무래도 제가 오늘 3부, 4부까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을 뗄 수가 없는 황홀한 풍경에 자꾸 카메라를 잡게 됩니다. 오늘 지나온 구간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아요. 터널을 이루는 곳. 현재까지는 가장 아름다운 구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여기도 환상적인 곳. 산죽이 어마어마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조릿대. 저쪽에 향지봉 정상인데 그 너머에 정상이 있어요.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